그럼 이걸 비례대표제라고 하나? 비례대표제에서 지금 일단은 비례대표제 저거는데 비례대표제에서 각 전문가들이 한 이게 의회에 좀 들어가야 돼. 왜냐면 이게 선출을 해서 오는 사람이 못하는 게 많아. 국회의원 중에 그 각 분야의 전문성. 특히 제가 뽑는 게 뭐냐면 저기 군인 중에 군인을 군대를 대표해서 장성급들이 국회의원을 몇 명 들어와야 한다. 무조건 그 숫자를 맞추라고요. 그리고 이런 국정원이나 이런 기무대 같은 이런 저기 뭐냐 정보기관이 있어요. 그럼 거기에서 국정원 원장을 하면 이런 사람도 국회로 해서 불러들여야 돼. 그래야 그 전문성이 녹아들어. 비빔밥처럼. 이게 선거를 해서 올라오면 그거밖에 몰라, 그 사람. 근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렇게만 안 돼. 아니, 장관들 있잖아요. 장관들이 하는 게 있고,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있어.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감사권을 가지려면, 뭐,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 감사권을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.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군대 이런 데 감사해 못해. 어떻게 되는지 있어요.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야 돼. 그러면 이게 비례대표제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하는데 일단 각 10만 명에서 5천만 국회의원 50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플러스 알파스 비례대표제로 해서 좀 이게 각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. 그러면 좀 이런 말은 뭔데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. CEO 출신이나 예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양반이 CEO 대통령이죠. 이런 양반한테 국회에 좀 들어봐야 돼. 그럼 이게 선출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못 보는 걸 이런 사람들 봐요. 큰 대기업의 CEO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런 거야.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이명박 대통령.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좀 이렇게 참가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감사도 하고 이게 좀 약간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이게 토의를 하면서 그 분야를 설명을 해줘야 돼. 이게 선거로 올라온 사람들은 저기 그 국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.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. 금융 쪽에 전문가들도 좀 들어와야 돼.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저기 증권가 CEO나 은행가 CEO 출신도 좀 들어와야 돼. 국회로. 그래야 이게 골고루 이게 전문성이 녹아든다. 이게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녹아든다. 그럼 이런 걸 좀 수여를 해야 돼.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 좀 해야 돼. 이게 이제,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? 선거에서 올라온 분들은. 그럼 어떻게 하냐? 이게 비례대표제에서 국회로 좀 이렇게 들어와.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도 이게 철저하게 해야 돼.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이게 딱 보면 이게 매관 매직으로 흘리는 거야.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아. 그래야 썩지가. 그리고 이제 교육, 우리나라는 교육감이 있긴 한데, 국회에도 이런 교육자들, 교장, 교장이나 교수 같은 이런 교육자들도 이제 좀 들어와요. 그럼 선거를 해서는 못 들어와, 이런 전문가들. 그럼 어때요? 비례대표제로 들어와요. 플러스 알파. 자, 플러스 알파 숫자를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좋은 시스템이 비례대표제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도 수여를 해야 돼요. 제 의견은. 국회의원들 보면 다 저기 법조인 출신이 대부분. 그러니까 너무 편협적이야. 법에 대해서는 다 빠삭해. 아니, 입법기관이긴 한데 국회에 역할이 입법기관에 대해서만 멈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이 많아요. 이번에 세종시로 다 이제 공격할 거야.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공동 의사 갈 때 이게 아마 국론으로 한번 일어날 거야. 그리고 대국민 투표가 일어날 거야. 대통령제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리제로 갈 거야.
이제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.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갈 거니까, 그러니까 미리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.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. 그 나라,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 총리제가 많다.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아요. 그리고 이게 비리가 많이 생겨요. 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잖아요. 그러면 가진 같은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해쳐보고 역사적으로 한 번씩 일어나죠. 그래서 이게 권력을 분산과 서로 간의 견제를 해야 돼. 그래야 썩지를 안 해. 부패를 안 해.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 되면 어떠냐? 썩게 돼 있어. 권력은 견제 기관이 없으면 썩게 돼 있어. 100% 썩어. 그럼 어떠냐? 이번에 바꿀 때 제대로 바꿔야 돼. 권력의 분권과 어떻게 견제,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서 그걸 갖다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가게끔 그 시스템을 정리해. 지금 정치가 개판이야.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야, 지금. 최소. 뭐, 이런 인간들이 뭘 어디 가서 뭐 홍익인간 지금 이런, 이라고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. 걔 적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. 쓸어버릴 애들은 이제부터 다 쓸어버릴까. 이런 애들 지 권력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부터 다 죽이면서 할 거야. 알아서 그래. 뒤에는 저요. 잠깐 물러났다가 좀 조선 만행을 다니고 다시 포부를 갖고 어떻게 돼요?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정말 참된 인간인지 스스로 체크를 하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제기를 해도 되잖아요. 성실된 상태. 괜히 권력에 그거 이제 목매다가 나중에 목 달아라. 새겨들어. 아마 그 제가 미리 이걸 강의해요. 아마 저기 조만간에 이게 국론이 나올 거야.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물을 거야. 자, 그 이대로 그대로 갈까요? 아니면 총리 저기 뭐냐 우회제로 갈까요? 근데 이게 딱 이제 이게 나올 거야. 그럼 그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. 이제 그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바꿀 건지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야. 이번에는 투표야 못 바꾸게 어떻게 돼요? 이제 철두철미하게 감시, 이거 어떻게 이걸 감시를 해야 돼? 개놈 새끼들이 국민을 갖다 개 호구로 하러 투표함을 바꿔가지고 투표통 이제 못 바꾸게 할까? 투표함이나 투표통 어떻게 못 바꾸는지 이것들 정을 해야 돼. 선거관리위원회도 한번 싹 쓸어버려야 돼. 개혁을 해야 돼. 얘들 썩었어. 돈 받고 그걸 다 해주고 있어. 얘들 권력자들한테 안 바뀌어 이거 잘. 쓸어버릴 때 한 번에 다 쓸어버려.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 와서 이게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. 문제가 많아. 쓸어버릴 때 다 쓸어버렸네. 어디서 저기 뭐냐 가난은 임금도 못 구한다는 그런 그딴 소리 하는 새끼들 어떻게 돼요?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. 자격 없어. 의지가 없는 해결하고자 하는 뭐 민생을 해결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야. 그런 그딴 소리 입주제에다 된다고. 그럼 그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꿀 거야. 그럼 자질이 없는 애들 알아서 내려와. 뒤져.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